전문가가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. 저희가 맨날 공부하고 뭐 레슨 받고 많은 것들을 하니까. 커피 있나요, 선생님? 없어요. 서비스보다는 기술과 전문성이라고 생각하니까. 필라테스 강사가 어떤 직업이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. 예를 들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육업인가 아니면 전문직인가 또는 서비스직인가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. 저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해요. 전문직, 우리 전문가니까. 네, 전문가고 그리고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있고 나의 무기,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, 나의 기술. 그래서 내가 이 지역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원하는 시간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할 수 있고 이런 거 자체가 그냥 내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기술직이 맞겠어요, 선생님. 기술직. 네. 기술직 좋네요. 네. 전문직보다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직인 거죠. 그러니까 뭔가 기구만 있거나 아니 매트만 있어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한 부분이 저의 기술을 갖고 있다. 그래서 기술직이라고 생각해요. 선생님은요? 전 서비스직. 완전 맞는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완전 맞는 말이지. 이게 저는 지금은 되게 분명해요. 옛날에는 이게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. 저희가 맨날 공부하고 뭐 레슨 받고 많은 것들을 하니까 전문가라는 게 맞는데 기술직인 것도 맞고 맞는데 이게 회원님을 어쨌든 대하는 일이니 저는 내 준비는 전문가처럼 하되 직업은 서비스직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네. 그래서 이 회원님들 앞에서 저는 전문가여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나 자체는 전문가. 매일 아침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업을 준비하고 이건 전문가 모드죠. 그 다음에 회원님을 만날 때는 서비스직인 거예요. 내가 어떤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전문가이건 간에 난 전문가니까 내가 배운 이 모든 걸 해야 돼가 아니라 저는 서비스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저는 건강하게 해주고 싶어요. 내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 사람한테 해서 이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으면 나는 그게 서비스보단 더 나의 기술로 이 사람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뭔가 지금 들어보니까. 근데 서비스 너무 맞는 말이긴 해요. 회원님의 상태 그리고 회원님의 스타일 이런 거에 맞춰서 그런 기술을 다르게 들어가는 거겠죠? 아 근데 이게 그런 걸 수도 있겠다. 내가 나한테 없는 부분 혹은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더 주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.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전문성만 가지고 내가 잘하고 뭔가 내가 많이 익힌 거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를 주면 주는데 거기에 조금 더 예쁘게 주고 좀 맛있게 주고 그리고 더 기분 좋게 주기 위한 거기에 포커스를 일부러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걸 서비스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. 장착돼 있지 않아서? 그렇죠, 그렇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제가 되게 전연차 강사할 때는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를 전달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아니구나 이걸 되게 깨달았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요?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. 저는 그냥 근데 저한테 서비스를 기대하시나? 아 맞아요 맞아요. 네, 맞아요 맞아요. 그렇게 막 서비스가 제공되는 센터는 아니에요. 커피 있나요 선생님? 없어요. 맞아요. 서비스는 저는 그냥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저의 마인드 자체가 약간의 서비스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서비스는 저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나오는 사람이라 저는 더 저의 포커스가 서비스보다는 기술과 전문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고 선생님은 또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저랑 반대일 수 있으니까 똑똑하네요. 그럼. 역시 나의 대학원 나왔어요? 나의 결과물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, 재밌다 근데. 네. 너무 신기하다. 그 저는 제가 만난 많은 필라테스 강사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으로 본인을 포지셔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. 그래서 네. 제가 레슨을 받으러 가면 뭔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주는 선생님도 있고 그런 서비스적인 걸 제공해 주는 선생님도 있고 딱 가자마자 나를 뭔가 제자 그래서 바로 그냥 반말. 그래서 제 포지셔닝이 바로 그냥 왔어. 그래서 전 처음에 내 나이를 아시는 건가? 나와 친숙하신가? 싶을 정도로 제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.